어머님이 지금 여기 내 친정 어머니도 적어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 여기 친정 어머니가 걱정이 된다라기보다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엄마가 더 걱정이야. 어떤 응? 여기 지금 어머니 연세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내 어머니가 연세가 있고 조금 병세가 있으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실 건지가 궁금해서 지금 적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내정신이 조금 아니시고 깜빡깜빡 하시고 뭐내 가족들도 못 알아보시고 이렇게 할지언정 병세가 있어서 더 병세가 깊어져 갖고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뭐 언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뭐몇 년밖에 안 남으셨습니다라는 소리는 당장에 다행히 안 나와. 내 친정 어머니 짜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어머니를 걱정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어머니가 몸수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2년이 됐을까요? 2년 전부터 조금 깊으면 3년 전부터 내 몸에서 좀 뭔가 이상 변화가 있으셨다라고 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갱년기 증상인 것처럼도 보이긴 하나 뭔가 하혈도 하셨을 예, 것 같고 예, 저 이게 3년 전에 네. 하혈로 시작해서, 그쵸? 그래서 저 수술도 받고, 네, 자꾸 그때, 예, 자, 아래가 안 예. 좋다라고 지금 그러시면서 순간에 저희 친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근데 왜 이게 생각이 나냐? 저희 친할머니가 조금 젊으신 한요 엄마처럼 이 나이이실 때그 자궁암이라는 그거를 앓고 수술을 하셔서 지금은 완치가 되셨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완치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살아계시고 괜찮으신데 그래도 뭐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는 계속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우리 엄마도 우리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 보니 뭐이 자궁암 때문에 뭐 지금 뭐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그렇게 보이진 절대 않으셔. 수술했고요. 그쵸? 예, 항암해서 응. 완치했고요. 그쵸? 우리 그다음에 할머니가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도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은 받고 있습니다. 그쵸?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갱년기랑 겹치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몸이 계속 피곤하고 뭐 이런 힘들어. 그리고 원래 엄마가 여기 자궁이 약했어. 원래 피곤하고 하면 아래로 아프고 계속 그랬다라고 제가 예, 하는데, 유산도 몇번 했고. 그쵸? 이 말은 지금 엄마가 더 몸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거, 속이. 우리 친정 어머니는 연세가 있어서 안 좋은 건 있어요, 몸에. 근데 친정 어머니는 머리 쪽으로 안 좋으신 거고,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어머니는 내몸 속에 병마가 생겨서 내가 그거를 이겨내고 극복은 했지만, 언제 그게 다시 재발이 될까? 언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나 아직 창창해. 나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고, 꿈도 있고, 뭐를 많이 읽어야 될 것도 있으신가 봐요. 근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직까지 100% 사라지진 않으셨대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시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조심하시면서,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고 있다라고 지금 순간에 그렇게 보이시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엄마 어디에 재발하실 거라는 소리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긴장 놓고 사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문서적으로도 내가 일적으로도 뭔가 지금 뭔가를 다시 잡아서 이렇게 벌려야 되는 그 입장이세요, 지금? 벌려야 되는데, 이 문서를. 근데 문서가 엄청 많아. 이게 뭐예요? 아, 제가 이제 회사에 임원으로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대표이사로 대표님이세요? 예, 대표로 이제 근데 이게 부동산이랑 참여를 하게 관련이 돼 됐어요. 있나요? 이제 저희 회사가 건설업 쪽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응.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떤 카리스마나 이렇게 꼼꼼하게 옆에서 일을 보자 하는 일은 제가 자신도 있고 많이 했는데, 대표로서 제가 나가는 직접 막 게. 결정도 하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게 제가 좀 자신이 없고 저한테 그게 좀 맞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좀
한 2년 동안 좀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지금 맞아요. 그리고 상황이거든요. 새롭게 뭔가도 판을 다시 벌려야 될 때래요. 이에서 이제 계약도 좀 들어오고, 그쵸? 예, 지금 사람도 좀 다시 뽑고 있고 새로운 분들이 네. 들어오고 있고 이런 시점인데 네. 제가 그걸 잘할수할수 있을까에 대한 있으셔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뭔가 내 마음에 내 몸이 좋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치우치면서 내가 그동안에 사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두려운 것도 있고 불안증도 맞아요. 있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저희 친할머니도 완치를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점검받으면 괜찮으세요. 아직까지도 지금 거의 90이 다돼 가세요. 엄마도 그렇게 계속 하실 수 있어. 우리 할머니가 20년 넘으셨어요. 아무 일이 없으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감 가지고 내 아픈 거 잊고 몸 건강 관리하시면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처음에 뭔가 판을 벌려서 문서도 엄청 많이 보이고 이거를 읽어야 되고 뭔가 갖고 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일이 지금 맞잖아요. 이 건설업 대표님이라고 하시니까 그쪽으로 해서 앞으로의 내 삼재도 이제 끝났고 문서의 운도 있고 금전의 운도 있어요. 단지 나의 밑으로 믿을 수 있는 남자 두 분만 양쪽으로 딱 채워놓으면 그 분들이 자질구레 한거 조금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것들 채워주시면서 내가 오너 역할 할수 있고 대표 역할 할수 있대요. 남자들로 제가 인연이 네. 맞는 그런 좋은 직원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네네. 제가 오늘도 사실은 면접을 하나 보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남성분을. 근데 근데 조금 저는, 젊은 층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러면 요즘에 네. 건설업 쪽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안 보러 오시는구나. 네,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네.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든 그러니까 거예요. 혼자 다 직원 하시니까 뽑기가. 버거 예, 오시고 그래서, 하네. 예, 그래서 좀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 네. 좀 인연이 맞는 사람들을, 직원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아니, 분명히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연령대보다 조금 낮은 연령대층이 지금 분명 순간에 비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은 젊은 분을 좀 찾고 그쵸. 싶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는 자기가 바지 사장인 듯한 그런 일감을 주면서 엄마가 앞으로 앞장서서 나오시면 이분들이 굉장히 엄마를 잘 도와주면서 왜 자기네들도 뭔가 바지 사장이 뭐예요? 내가 대표인 듯이 있는 거잖아. 그런 역할을 주면 되게 엄마를 많이 도와주면서 엄마도 위신도 사시고, 또 여자라서 깐보는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엄마가 또 생기신 게또 여리여리하게 생기셨고 고상하게 생기셨어. 이런 일 절대 하실 분이 아니게 생기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엄마가 좀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커버해줄 사람이 분명 양쪽에 저는 분명히 보였어요. 그러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저희 사업도 좀 괜찮을까요? 올해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는 올해부터는 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빚지고 겨우 갚고 빚지고 겨우 갚고 그러니까 아직도 빚이, 빚으로 네, 해놓고 맞아요. 계약건 따면은 이렇게 겨우 하고 갚고 또 이랬잖아요. 빚지고 이런 근데 상태죠. 이게 조금 그 무슨 지구라고 해야 되나? 저도 부동산 쪽에 잘 모르는데 무슨 지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크게 맡으실 생각도 있으세요? 혹시? 저희가 올해는 큰 계약건들이 지금 좀 있어요. 그쵸?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그쵸? 그런 게 지금 몇 건이 보이는데 올해에 힘드시더라도 이거를 한 세네 건, 네다섯 건 정도만 잘 읽어 놓으면 내년부터는 그래도 그 100%가 힘으로? 아니라 50%라도 좀덜 안고 가실 거래. 그래서 저희는 그 걱정도 있는 거죠. 우리의 회사의 능력보다 너무 큰 계약을 하면 또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젊으신 층분들이 필요하다는 게 그분들이 머리를 굴려서 뭔가 이렇게 이런 것도 투자 받으실 수도 있나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돌아가게끔 유도를 할 거래.
네. 네, 어떤 말씀? 저희 그런 형식으로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몰라요. 대학교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라. 그렇게 해서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건데, 지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나는 분명히 지인을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게 인원이 충원이 된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생판 모르는 그냥 사람 면접 봐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내 지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원으로 인해서, 지인들. 네. 오케이. 그게 충원이 되면 오히려 엄마가 오히려 더 산다라 그래. 사람을. 근데 사실. 네. 사람을 들이면 그 고정 비용이 많이 그쵸. 나가니까 그게 또 인건비가 맞아요, 맞아요. 무섭거든요. 그래서 딱 둘을 두라는 뜻이에요. 제일 안전빵으로 잘 할 수 있는 둘을 두면 그 분들이 나서서 왜 자기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바지 사장이라는 단어로 쓴 게 이 분들한테 어느 정도 한테 위임을 좀 줘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 회사인 것처럼 운영을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분을 또 통해서 이게 투자식으로 이렇게 돌아올 거래. 근데 이게 웃긴 게 정말 그냥 고상하고 돈 있는 분들만 투자하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돈 있으면서, 그렇죠. 이 판에는. 왜 내 입에서 자꾸 형님들이란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신 분들. 돈 있으면서 좀 건설업계 몸담그면서 막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자연스럽게 투입이 돼갖고, 네.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금 실상 도움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분들한테 수익을 나눠줘도 이분들도 좋고 우리들도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엄마한테는 건강 이제 관리 좀 잘 하시고, 그리고 금전이나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힘드신 고비는 잘 넘겨왔다. 근데 이게 힘들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내 몸이 더 좋지를 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일적으로 신경을 더 많이 못 썼어. 솔직히 놔야 되나 싶기도 했었어요. 회사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회사 쪽으로는 괜찮았을 텐데 엄마가 그거와 내 병마와 싸우는 찰나에 내 회사를 그만해야 되나? 놔야 되나? 아닌가? 이거에 대한 싸움도 되게 크셨다라 그래. 그러니까 그 시기 이미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금전운 있고요. 문서운 있고 사람 들어오는 만남의 인연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내 어머니 당장 어떻게 되실 거 전혀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내 어머니 걱정도 조금은 덜어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 저는 가장 이제 궁금했던 게 제가 아프면서 금전적으로 힘들었고 맞아요. 또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되게, 해결이 되면서 올해는 사무실도 괜찮을까 이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동안에 1, 2년 동안에는 말이 대표지. 내가 대표로서 지금 뭐 하고 있나. 말이 큰 회사지. 실상 속은 크게 지금 운영이 되지 않는데 이런 거에 대한 엄마가 또 마음적으로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알차게 채워갈 일만 있대요. 단지 한 번의 고비가 있으실 건데 제가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인 사람이 거래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오면 조금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굴이 둥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머리는 짧아. 까치머리처럼 좀 머리가 서면서 짧아요. 그리고 체격도 있어. 근데 키는 별로 안 커. 조금 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깍두기 스타일인데 깍두기. 맞아요. 그러신 분 생기신 분이 연관되신 분이 뭐 이런 뭐 지구 뭐 여기 한번 같이 해요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이 오면 거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거기 잘못 건드렸다가 돈 안 채워진대. 그럴 일도 생기죠. 하다 보면 마이너스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더 메꿔야 되거나 왜 여기에서 금전이 한번 빵꾸 날 일이 있대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 돈인데 들어오지 못하니 우리가 못 메꾸니 이게 마이너스 칠 일이 분명히 있대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약간 번화하지 않는
터야. 번화하지 않는 터인데 건물이 높아요. 근데 그게 한 다섯 개 정도 돼 있는 터처럼 순간에 보였거든요. 다섯 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로 따지면. 그렇죠. 그렇게 생긴 터이고 그렇게 생긴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오래 나타나면 그냥 여기는 패스. 패스.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손실이 안 간대. 알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정확하게 신기하다. 보이니까 네. 저도 이거는 또 알려드려야죠. 없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혹시나.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